증명사진과 여권사진은 각각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요. 증명사진은 가로 3cm, 세로 4cm이고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때는 몇 가지 복장 규정이 있어요. 머리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착용 불가하고 귀걸이 등 얼굴 윤곽 가리면 불가하고 종교 의상은 일상적으로 착용 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또한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입을 담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 필수예요. 또한 머리카락 장신구로 얼굴 전체 가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과 안경으로 눈 가리면 안 되고 플래시 등으로 눈이 빨갛게 찍힌 사진은 사용 불가해요. 컬러렌즈, 선글라스 모두 불허됩니다. 그럼 먼저 이력서에 들어갈 증명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 앞머리의 빈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거예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할 영역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부분에 덧칠해주세요. 다음은 패치 도구로 뾰루지나 잡티를 제거해줄게요.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한 뒤 깨끗한 부분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정리돼요. 피부 보정은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보정을 해줍니다. 다시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은 개체 선택 도구로 얼굴과 피부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복사해서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조정, 레벨을 선택해서 밝기와 피부톤을 조절해주세요. 이제 흐림 효과 도구로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살살 문질러 매끄럽게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컨트롤 알트 쉬프트 2를 눌러서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개체 선택 도구로 몸 전체까지 선택하고 선택된 인물만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해주세요. 레이어 창에서 단색을 추가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해서 투명한 밝은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올가미 도구로 옷 부분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생성형 채우기에 흰색 셔츠라고 입력해서 셔츠를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력서용 증명사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완성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해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 안에서 인물, 단색, 그라데이션 이 세 가지 레이어만 그룹 밖으로 복사해줍니다. 이제 프로필형 증명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피부톤에 어울리는 배경색으로 단색과 그라데이션을 변경해줍니다. 그라데이션 바를 조절해서 색 번짐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올가미 도구로 옷을 선택하고 입고 싶은 스타일을 명령어로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도 선택해서 긴 생머리라고 입력하면 예쁜 프로필용 증명사진 완성입니다.